아,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우진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파트너 저는 파트너 1인분 1인분 팀이라고 해서 팀이라고 팀원분들이 저희 쪽 기술을 조금 더잘 활용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팀에서 있고요. 저는 파트너 1인분 팀에 있는 파트너 테크니컬 컨설턴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애저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애저 이아스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이 이아스 서비스를 가지고 실제 업무에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로 지금 보면 한국의 애저가 실제 이제 GA가 돼서 서비스가 되기 시작한 지가 얼추 한 4년 정도가 된것 같거든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4년 전에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서비스 자체가 과연 얼마만큼 많이 활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4년 전만 하셔도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죄송합니다. 조금 이상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4년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낯선 서비스가 아니실 거고 이미 상당히 많은 고객들이 4년 전과는 달리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려고 하실 때 클라우드가 어떤 하나의 선택 중에 한 가지가 된 것이 분명한 시기가 지금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클라우드 컴퓨팅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아스 서비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상 머신 서비스, 네트워킹 서비스, 전환구 서비스에서 말씀드릴 거고, 이러한 애저 서비스를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관리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가장 쉽고 빠르게 여러분들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는 애저의 백업 서비스하고, 사이트 리커버리 서비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클라우드를 지금 처음 접하시는 만약에 고객분들이 계신다고 하시면 아마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여태까지 운영하고 계셨던 온프레미스의 환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환경일 것이고 이건 여러분이 해보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 것이다. 혹은 저는 여러분 본인들은 클라우드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보여드릴 여러 장의 슬라이드는 애저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 자체가 여러분 이미 많이 써보셨고, 이미 운영하고 계신 환경하고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사스 서비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파스 서비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이아스 서비스로 크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분류 자체는 맥소프트가 정의한 분류는 아니고 일반 IT 업계에서 다 쓰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 이 개념에서 조금 혼돈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지금 이 용어들을 잘 보시면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마케팅적인 성격이 강한 용어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분들은 디제스터 리커버리 애저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애저 서비스, 혹은 아이덴티티 애저 서비스 같은 여러 가지 용어들을 보셨을 텐데,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좀 마케팅적인 성격이 강한 용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큰 개념으로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지원하는 서비스는 이 중에서 플랫폼 애저 서비스하고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를 크게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각각의 서비스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그 다이어그램이 전통적으로 여러분이 실제 운영하고 계시는 온프리미스의 환경이라고 보시면 그 옆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 같은 경우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관리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각각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과상화 플랫폼, 다시 말씀드리면 하이퍼브이까지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운영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서비스를 저희가 애저의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미
서버 제품들을 온프레미스 환경에 제공하고 있었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다 사용하고 계시는 윈도우 서버들 같은 것들 굉장히 친숙해 하실 거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설 클라우드라고 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윈도우 서버하고 시스템 센터 제품군이 있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쪽에서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애저, 그리고 많은 분들도 사용하고 계시는 오피스 365, 인튠, 혹은 뭐 다이나믹스 같은 제품들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애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 환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클라우드가 초창기 시작됐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 시기가 되면 온프레미스는 이제 없어질 거고 대부분은 다 클라우드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추세를 보시게 되면 크게 이어갈 방향은 하이브리드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예측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당연히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개념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미 온프레미스에 제공하고 있었던 제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이브리드 환경을 더 쉽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요. 똑같은 개념으로 온프레미스 쪽에도 이렇게 구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두 가지 제품 전부 다 다른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쉬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델을 구성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야기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의 큰 모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테그레이티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스택 제품이 있을 거고요. 이 제품 자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델이나 HP나 레노버 같은 회사들이 이미 자기네들이 만든 하드웨어 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해주는 애저의 리소스 매니저 모델을 가지고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되는 제품이 따로 제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가 애저가 제공하고 있는 전체 서비스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로 이야기하는 서비스 목록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제품들 다를 다 아시고 다 활용하시는 것 자체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실 것 같은데요. 이 슬라이드 자체는 저희 포털에 가시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자주 보시고 어떤 서비스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통해서 제공되는지 좀 눈에 익혀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ES 서비스이기 때문에 컴퓨터 서비스, 네트워킹 서비스, 스토리 서비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덴티티, 시큐리티를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 내용들이 애저에서 이야기하는 ES 서비스의 핵심 서비스가 될 것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대략 42개 지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여기 15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가 있고, 100만 대 이상의 물리 서버들을 구축하고 있고요. 전 세계 가장 큰 네트워크 서비스 중에 하나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이 그림이 조금 그렇긴 하실 텐데, 각각 지역들의 해저 쪽에 연결되어 있는 해저 케이블이라든가 다른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데이터 센터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본 백본망을 사용해서 연결이 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전체 길이가 대략 160만 마일 이상의 광速률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애저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 이제 클라우드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여러분이 현재 운영하고 계신 온프레미스하고 완전히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그럼 여기 있는 각각의 애저 데이터 센터들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애저 데이터 센터에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뭐가 배달되고요. 배달된 거 준비하고 케이블링 하는 과정들이 보이실 건데, 이 과정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서버를 실제 구매하시게 되면 구매하신 하드웨어 업체로부터 서버 배송받으시고, 배송받은 서버 랙에 장착하시고, 랙 뒤로 가셔가지고 케이블링 작업하셨던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똑같은 작업을 애저에서도 그대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애저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익숙해하신 하드웨어, 익숙하신 운영체제, 다시 말씀드리면 윈도우즈, 리눅스를 활용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은 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것들 그대로를 가지고 더큰 규모에 적용하는 것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굉장히 큰 곳에서 100만 대 이상의 서버가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애저 클라우드 하드웨어라고 해서 오픈 컴퓨트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하드웨어 스펙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서버에 대비해 가지고 훨씬 더 저전력에 절감이 많이 되고 케이블링 시간이라든가 같은 것들을 단축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로 구축되어 있는 것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서버들 많이 보셨던 서버들이죠. 이게 조금 다른 것뿐이지 실제로 여러분 회사에 있는 서버하고 크게 다르진 않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들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에 프로젝트 올림푸스라고 해서 이런 하드웨어를 가지고 애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렉에다가 어떻게 작업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 내용들 자체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환경이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를 처음 해보시거나 특히 애저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이미 하고 계셨던 거하고 다른 환경에 뭐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괜히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으실 것 같고요. 이게 얼마나 똑같은지 제가 뒤에서 슬라이드 데모를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애저에서 이제 애저 ES를 좀 말씀드릴 건데 애저의 기본 관리 모델은 애저 리소스 매니저라고 하는 관리 모델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애저 리소스 관리자는 애저 내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리소스 관리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리소스 그룹이라고 하는 걸로 관리가 됩니다. 온프레미스에서 액티브 디렉토리를 운영해 보신 분들이시라고 하시면 액티브 디렉토리의 OU하고 굉장히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리소스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리소스 그룹 같은 경우에 액티브 디렉토리의 OU처럼 한 개체가 여러 OU에 지금 수속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의 애저의 리소스는 반드시 하나의 리소스 그룹에만 수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제한사항이 있고요. 대신 OU랑 다르게 중첩은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리소스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온프리미스 액티브 디렉토리의 OU를 구성하시는 기본 방식이 여러분이 어떻게 OU를 관리하실 건지, 위임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따라서 OU를 나누시는 것처럼 애저 리소스 그룹도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건지, 그리고 누구에게 권한을 주실 건지에 따라서 리소스 그룹을 구성하실 수가 있을 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애저 리소스 그룹은 동일한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애저 리소스들끼리 묶어놓거나 혹은 관리의 주체가 되는 특정 부서들에게 할당 위해서 리소스 그룹을 구분한다거나 하는 식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리소스 그룹은 어떻게 만드는지는 제가 나중에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소스 그룹 자체는 애저에 굉장히 많이 앞으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리소스 그룹을 조금 더 쉽게 구분하거나 혹은 리소스들 자체를 조금 더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태깅이라고 하는 기능도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애저도 온프레미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RBAC이라고 많이 불렀던 롤베이스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애저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애저에 있는 리소스 그룹 혹은 개별 리소스마다 어떤 특정 사용자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뭘할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애저에 있는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소스들은 혹시 모르는 관리자의 실수로 삭제되거나 변경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잠금 기능 같은 것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저에서 사용하신 서비스들을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게 된다면 해당 서비스가 어느 정도 가격을 가지고 서비스가 될 건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애저의 프라이싱 칼큘레이터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혹은 온프레미스에 있는 환경을 애저로 운영을 옮기셨을 때 얼마 정도의 비용 절감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애저 TCO 계산기를 사용하셔 가지고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클라우드를 사용하시기 전에 이두 가지 내용을 미리 사전에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온프레미스에서 윈도우즈 운영했던 것하고 거의 동일한 환경 기반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애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상자 또한 여러분이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하고 거의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애저는 웹베이스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그리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애저 포털이 되실 거고 온프레미스에서 이미 파워쉘 많이 다뤄보신 분이라고 하시면 파워쉘을 가지고 애저를 운영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오픈소스 쪽 특히 리눅스 관련된 커맨드 익숙하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애저 CLI라고 하는 걸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별도로 여러분의 관리용 컴퓨터에 파워쉘을 설치하시거나 CLI를 설치하지 않으시고 애저 포털에서 바로 커맨드 라인 명령을 입력하실 수 있는 클라우드 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온프레미스에 시스템 센터가 있다면 시스템 센터의 보초 머신 매니저를 통해서 애저에 있는 리아스 서비스를 관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거고요. 개발자시라면 당연히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관리하실 수 있을 거고,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서드파티 프로그램 통해서도 애저 인프라를 관리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저 포탈 화면이 되실 것 같고요. 포탈은 웹 기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은 모바일에서 보시거나 PC에서 보시거나 다 지원이 되실 거고요. 파워쉘이 익숙하신 분이라고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저에 있는 모든 리소스를 파워쉘을 가지고 관리하시는 게 가능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픈소스 쪽의 커맨드, 특히 배쉬쉘 같은 거에 익숙하시다고 보시는 것처럼 애저 CLI 사용을 그대로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특히 컨테이너 쪽에 대해서 명령을 많이 사용해 보신 분이라고 하시면 컨테이너 관련된 명령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Azure CL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아마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Azure 포탈에 지금 상단에 보시면 마우스 포인트가 제가 안 돼서 찍어드리긴 그런데, 우측 상단에 목 모양 옆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밑에 언더바가 걸려 있는 거 있잖아요. 저게 클라우드 쉘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클라우드 쉘 환경을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 계정에 대해서 설정하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브라우저 상에서 바로 배쉬 쉘이나 혹은 파워 쉘을 그대로 입력할 수 있는 관리 도구도 따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센터가 있으실 분들이라면 당연히 센터를 통해서 관리를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으시다면 비주얼 스튜디오로 관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거고, 주주라던가 혹은 테라폼 같은 서드파티 도구를 이미 사용하고 계셨다고 하시면 이 도구들 통해서 그대로 애저를 관리하시는 것들도 가능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애저 가상 머신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가상 머신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데모를 보여드릴 거고요. 이런 가상 머신들을 그러면 애저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고 운영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온프레미스에 있는 여러분의 가상 머신을 애저로 어떻게 운영하실 수 있는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저의 가상 머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온프레미스 하이퍼V에서 운영하는 VM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인프라에 있는 운영체제가 리눅스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경우도 계신데, 당연히 윈도우즈 운영이 되겠죠. 윈도우즈 서버 2016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애저의 Eaa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VM들은 당연히 하이퍼V 위에서 만들어지는 VM들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온프레미스에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윈도우 서버 2012, 2012R2, 2016 기반의 하이퍼V하고 애저에서 실행하는 하이퍼V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동등한 하이퍼V 플랫폼에서 VM이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윈도우즈 서버, 리눅스 혹은 다른 오픈소스 쪽의 FreeBSD라든가 하는 것들도 똑같이 VM으로 실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미 온프레미스 하이퍼V를 운영해 보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하이퍼V 위에서 리눅스 VM 구성하실 수 있는 거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동일한 개념으로 애저에서도 애저 가상 머신은 윈도우즈 리눅스를 다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애저에서 만들어지는 VM들은 기본적으로 저장소 타입 중에 페이지 블럽이라고 하는 것 중에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애저 저장소를 제가 오늘 따로 깊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애저에서 저장되는 가상 머신 혹은 모든 데이터들은 애저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게 되어 있고요. 애저 스토리지 유형 중에서 가상 머신이 쓰고 있는 스토리지는 페이지 블럽이라는 곳에 저장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프브이에서 여러분이 VM을 만드실 때 VM의 뭐 CPU 개수라든가 메모리라든가 디스크 크기 같은 걸 결정하시게 될 텐데, 동일한 개념으로 애저에서도 여러분이 만들게 되신 가상 머신이 CPU가 몇 개인지, 어떤 디스크를 사용하는지, 어떤 네트워크 어댑터가 장착되어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모델별로 지금 애저에 가상 머신들이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큰 규모의 스펙을 제공하는 VM들이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윈도우 리눅스 다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낮은 모델의 VM은 지금 보시면 가상 CPU 한 개에 0.75GB 메모리가 제공되고 있는 A0 베이직 시리즈부터 해서 지금 M128, 64MS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
64개 VCPU랑 3.5테라 정도의 메모리를 지원하는 것까지 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폭의 VM 모델을 Edge에서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게스트 운영체제는 온프레미스 하이퍼V에 운영되는 것들보다 조금 더 많은 다양한 오픈소스 쪽의 운영체제를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리눅스 대부분은 다 Edge에서 지원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Edge에서도 ES 플랫폼에서 실행되고 있는 가상 머신의 대략 30% 정도는 리눅스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원되는 리눅스 백복판 버전들이신데, 이건 뭐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으시고요.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 당연히 지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특별하게 네트워크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기능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윈도우즈 서버 기능들은 그대로 애저 가상 머신에서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실제 애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탈 기반, 다시 말씀드리면 브라우저 기반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쉽습니다. 여러분이 하이퍼V에서 가상 머신을 만드실 때보다 훨씬 더 쉽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웹 기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우스 클릭 몇 번들 하고 타이핑 몇 가지만 하시면 바로 가상 머신을 생성하실 수가 있겠죠. 오늘 이 세미나 들으시고 나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애드 포탈 들어가시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실 거고요. 왼쪽 상단에 리소스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계산 네트워킹 스토리지라고 하는 애저 이하스 서비스의 가장 세 가지 핵심 서비스를 큰 분류로 해서 계산을 클릭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가상 머신을 어떤 걸 배포하실 건지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뜰 겁니다. 그 상태에서 윈도우즈 서버 만들겠다고 선택하시게 되면 가상 머신의 이름이 뭔지, 디스크는 어떤 디스크를 사용하실 건지,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으로 사용될 계정 이름은 무엇인지, 암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가상 머신을 어떤 리소스 그룹에 넣어서 관리하실 건지에 대한 리소스 그룹에 대한 정의하시게 되어 있고요. 이 가상 머신을 애저 여러 데이터 센터 중에서 어디에다가 배포하실 건지 선택하는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온프레미스의 윈도우즈 서버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경우에 애저에서 VM을 만드신다고 하시면 온프레미스 라이센스를 애저로 옮겨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하이브리드 유시지 베네핏이라고 하는 기능이 지원되고요. 그걸 사용하시고 싶은 경우에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비용 절감에서 이미 윈도우즈 라이센스가 있다고 체킹하시고 넘어가시면 가상 머신 자체의 가격이 할인돼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 선택하실 수 있는 건 만들려고 하신 가상 머신의 사이즈가 어떤 거냐를 선택하시게끔 되어 있고요. 이 사이즈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PU 개수라든가 메모리라든가 디스크 개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각 가상 머신의 크기에 보시면 가상 머신을 사용하셨을 때월 대략 얼마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하는 내용들이 가상 머신을 처음 만드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되실 것 같긴 한데 하나씩 보시면 사실 전혀 어려운 게 없고요. 메뉴 자체 보시면 화면이 잘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느낌표 모양으로 생긴 거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해당 각각의 내용들이 어떤 것에 대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충분히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가용성 영역이라고 하는 건 아직 전체 모든 에드지역에 활성화가 되진 않았는데 여러분이 만드는 이 가상 머신을 어떤 영역에다가 개별적으로 만들 건지 선택할 수 있는 게 가용성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있는 가용성 집합이라고 하는 걸 지금 만들고 있는 데모가 보이실 텐데, 가용성 집합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상 머신들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주는 기능을 하는 게 가용성 집합이 됩니다.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장애 도메인, 업데이트 도메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장애 도메인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온프레미스에 있는 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업데이트 도메인은 윈도우즈 업데이트나 다른 리눅스 가상 머신들의 유지 관리를 하게 되는 그 도메인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재해 보시는 건 뭐냐 하면 두 대의 렉에 가상 머신을 분산해서 배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 가상 머신들은 다섯 개의 업데이트 도메인으로 분리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저장소 중에서 관리 디스크를 사용할 거, 죄송합니다. 이게 마우스가 안 움직여가지고요. 잘안 보실 것 같긴 한데
저장소에 밑에 보시면 관리 디스크 사용에 예, 아니오 옵션이 두 개가 표시가 되어 있을 거고요. 아마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애저 포털에서 VM을 만드시게 되시면 이제 관리 디스크를 무조건 사용하게끔 예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가상 머신이 사용하는 디스크를 여러분이 직접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애저 쪽에서 알아서 관리해주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게 관리 디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 디스크 사용을 아니오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애저 가상 머신의 디스크를 어디다가 만들 것인지에 대한 애저 저장소 계정 설정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선택하시는 게 네트워크에 대한 선택이고요. 이 가상 머신을 어떤 네트워크 주소 공간에 어떤 서브넷에 배포하실 건지에 대한 내용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상 머신에 공인 IP를 연결하셔가지고 외부에서 직접 액세스가 되게끔 할 거냐 안할 거냐에 대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뜰 거고요. 당연히 공용 IP를 선택하시게 되면 해당 가상 머신에 들어오는 인바운드 포트 중에 어떤 포트를 추가로 열 건지 안열 건지에 대한 설정들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온프레미스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다른 제품들이 있다고 하시면 애저 가상 머신 만드는 화면 중에 보시면 확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확장 메뉴에서 여러분이 이미 온프레미스에 사용하고 있었던 안티바이러스 제품이라든가 다른 관리용 에이전트들이 있다면 이 확장 기능에서 추가로 선택하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해당 가상 머신을 특정 시간에 자동으로 종료하고 싶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른 옵션들을 추가로 선택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이렇게 오시면 여러분이 선택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보여지게 되어 있고요. 이 메뉴에서 만들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대략 5분 이내로 새로운 가상 머신 하나가 바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애저에서 지금 만들어지는 VM용 디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주의하셔야 될 내용도 있는데, 뭐 온프리미스 하이퍼V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마 제너레이션 2세대 가상 머신을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요. 그거랑 조금 다르게 애저에서는 아직 2세대 가상 머신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디스크 사용에 대해서 약간의 제한상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애저 VM들은 애저에서 디스크를 직접 관리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여러분이 스토리지를 관리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리되는 디스크는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여러분이 가상 머신을 만드시게 되면 가상 머신 사용하는 디스크는 하나로만 보이시게 되겠지만 실제 이 디스크 자체는 애저 스토리지 계정에 여러 가지로 분산된 디스크들이 하나로 묶여서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앞으로 애저가 지금 디스크를 관리하려고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시면 애저에서 가상 머신을 만드실 때 이제 관리되지 않는 디스크를 사용하지 마시고 관리가 되는 디스크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데모에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가상 네트워크 만드는 화면이 있었었는데, 실제 이 가상 네트워크에 대한 구성은 여러분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네트워크 구성하는 것하고 동일하게 구성하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편하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온프레미스에서 시스템 구축하실 때 기본적으로 어떤 네트워크 사용하실 건지 네트워크 IP 주소 영역을 선택하실 거고, 그 전체 IP 주소 영역 중에서 외부로 오픈해야 될 서버들이 배치될 서버 구간 등 그걸 서버에서 따로 만드실 거고, 외부로 오픈하지 않을 서버들을 배치할 서버의 서브넷 구간을 또 따로 만드실 거고, 클라이언트들이 배치될 구간을 다 따로 만드시잖아요. 동일한 개념으로 애저에서도 VM을 만드실 때 외부로 실제 서비스가 오픈되어야 되는 서버들이 배치될 프론트엔드 서브넷, 그리고 외부로 오픈되지 않아야 될 서버들이 배치되는 백엔드 서브넷을 당연히 구분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각각 서브넷과 서브넷 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허용할 거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허용하지 않을 건지에 대한 설정들도 당연히 가상 네트워크에서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내용 자체가 애저라고 해서 특별히 없던 개념이 생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트워크 작업 다들 이렇게 하시고 계실 거니까 온프레미스에서 이렇게 하시는 작업들을 그대로 애저에서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온프레미스랑 달리 애저는 기본적으로 웹 기반의 UI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구간들에 대한 설정들을 그냥 마우스하고 키보드만 사용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애저에 만들어진 가상 네트워크를 온프레미스 여러분 회사랑 연결하고 싶다고 하시면 당연히 사이트하고 사이트 간의 VPN 연결을 하신다거나 혹은 익스프레스 라우트 같은 전용망 연결을 하신다거나 하는 것들도 다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보시는 스케일셋이라고 하는 개념도 추가로 애저 ES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데모로 보여드렸던 건 가상 머신 한대한 대를 개별적으로 만들고 구성하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대규모로 가상 머신을 만들었다가 대규모로 삭제하고 하는 것들을 지원해 줄수 있는 기능이 애저에 있는 가상 머신 스킬셋이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특정 임계치 어떤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가상 머신을 특정 개수로 만든다거나 삭제한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기능들도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용성 집합은 아까 잠깐 데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가상 머신이 배포하실 때 특정 가상 머신 한 대가 다운되었을 경우에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다른 가상 머신은 계속 운영될 수 있게끔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가용성 집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리적인 개념을 보시게 되면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는 가상 머신은 같은 서버 하드웨어에 배치하지 않고 같은 렉에 배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이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가상 머신들은 동일한 시간대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적용되어 있는 개념이 가용성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용성 영역은 애저에 어떤 영역에 VM을 배포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고요. 아직까지 정식으로 지혜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저 VM에 대한 관리는 아까 관리 도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파워쉘 이런 걸 당연히 관리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애저의 모니터링을 위해서 애저 리소스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애저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온프리미스에 이미 있었던 베스트 프랙티스 아날라이저라고 하는 모범 사례 분석기하고 유사한 기능의 내용을 애저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애저에서 실행하고 있는 VM들에 대해서 뭐가 메트릭은 어떻게 설정이 되고 있는지에 어떤 작업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은 애저 모니터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런 내용들은 애저의 서비스 중에 하나인 OMS의 로그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통합 모니터링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거고, 인벤토리 업데이트, 변경 관리 같은 것들도 다할수 있게끔 하는 기능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셰프라든가 푸펠랩스 같은 다른 관리 도구, 엔스불 같은 관리 도구들 사용하고 계셨다고 하시면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던 걸 가지고 그대로 애저의 VM들을 다 관리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애저 ES에 대한 기본 내용들이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애저에서 VM을 생성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이제 애저에 대해서 좀 쉽게 그러면 클라우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클라우드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고, 한번 클라우드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있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기업 회사에다가 클라우드를 도입하셔가지고 운영을 해보시고자 하는 생각들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경험이 없으시면 당연히 두려우실 수밖에 없겠죠. 근데 가장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애저의 기능들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능들이 뭐냐 하면 백업하고 재해복구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우선 말씀드릴 거는 백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프리미스 환경을 대부분 다 백업은 받고 계실 것 같고요. 근데 백업을 받고 있는데 백업 외에 추가로 필요한 게 뭐냐면 백업되고 있는 데이터를 장기간 보존해야 된다든가 혹은 백업했던 데이터가 실제로 보존이 복구가 잘될 것이냐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하다거나 하는 것들은 여전히 기업의 문제로 남아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백업을 다 받아놓았다고 하시더라도 백업된 미디어가 손상된다거나 이렇게 되시면 나중에 위험해지시겠죠. 그러면 백업된 미디어를 다른 위치로 옮기셔가지고 장기간 보존하고 싶어 하는 욕구도 있으실 거고요. 혹은 법적인 제재들 때문에 특정 기간 동안 백업 데이터를 보존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질문도 있으실 건데, 그런 경우에 추가로 온프리미스에서 백업 디바이스를 구매하신다거나 혹은 다른 백업 보존 장소를 별도의 비용을 주고 계약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애저 백업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백업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백업분을 애저 스토리지 쪽에서 저장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과금하시게 되면 여러분 필요하신 기간만큼은 최대 100년 동안 계속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애저 백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백업 자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백업 방법인데요.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Azure Backup Server 혹은 BPM이라고 되어 있는 모듈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Backup Agent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크게 보시면 Azure Backup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일단 제공이 됩니다. 왼쪽은 뭐냐 하면 이미 여러분이 시스템 센터에 데이터 프로텍션 매니저 같이 중앙 백업 관리 솔루션이 있으시다면 중앙 백업 관리 솔루션에서 백업받은 데이터를 애저로 이동시키겠다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게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혹은 시스템 센터에 데이터 프로텍션 매니저라고 하는 제품이 없으시다면 애저 백업 서비스 중에서 애저 백업 서버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온프리미스 환경에 중앙 백업 서버를 설치하시게끔 되어 있을 거고 이 설치된 백업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백업받으시게 되고 1차로 그 다음에 1차 디스크로 백업받은 내용을 애저 쪽으로 이동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하시는 게 왼쪽에 있는 애저 백업 서버 혹은 BPM 개념의 백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별 윈도우즈 클라이언트, 윈도우즈 서버에 에이전트를 설치하셔가지고 별도로 중앙 서버를 통하지 않고 바로 애저 쪽으로 백업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가 하나 더 제공되는데 그 서비스는 애저 백업 에이전트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저희가 왼쪽에 있는 백업 서버나 DPM 같은 경우는 실제 서버들에 대한 백업을 주로 받으실 때, 그리고 주 데이터 센터에서 많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에이전트 설치하는 방식은 지사 환경에서 중앙 관리, 중앙 백업 관리 솔루션이 없으실 때 사용하신다거나, 혹은 클라이언트 컴퓨터 중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라든가, 혹은 랜섬웨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침해 위협이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중요한 클라이언트 PC들에 대한 데이터를 애저로 백업받고자 하실 때 애저 백업 에이전트 방식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뀐 윈도우즈 애저 백업에서 이제 윈도우즈 서버의 시스템 상태 백업까지 지원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게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윈도우 서버의 시스템 스테이트 백업이 지원되기 때문에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컨트롤이라든가 시스템 레지스트리 백업이라든가 IIS에 대한 백업, 클러스터 서비스에 대한 백업들도 애저 백업 중에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과 달리 더 많은 이제 서버들을 애저 백업 에이전트만 가지고도 보호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온프리미스에 있는 백업에 대한 걸 이렇게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당연히 애저에 여러분이 가상 머신을 만드셨다면 애저에 만든 가상 머신도 당연히 백업을 받으실 수 있겠죠. 온프리미스 백업하고 달리 애저 가상 머신에 대한 백업은 애저 인프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상 머신을 백업받겠다고 하시면 그냥 백업받겠다라고 체크만 하시게 되면 해당 VM에 애저 백업 에이전트가 설치가 될 거고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애저 VM 자체에 디스크 스냅샷 백업이 지원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애저 ES VM에 대한 백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리눅스 가상 머신도 지원 거고요. 그리고 애저에는 가상 머신을 백업 받으신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크 기반의 스냅샷 백업이기 때문에 복구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기존에 어떻게 됐었냐면 백업받은 VM을 다른 위치에 혹은 같은 위치에 있는 가상 머신으로 그대로 복구하는 것만 지원됐었는데 최근 애저 백업 서비스가 이제 변경이 돼서 전체 백업받은 디스크에 일부 내용만 복구할 수 있는 인스턴트 파일 리커버리라고 하는 즉각적인 파일 복구 기능도 현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데모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애저 백업 에이전트 방식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 이 방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라든가, 혹은 중앙 백업 관리 솔루션이 없는 개별 서버라든가 하는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백업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저 포탈에서 보시면 모니터링 매니지먼트 쪽에서 백업 앤 사이트 리커버리 서비스를 클릭하셔가지고 새로 서비스를 만드시면 되고요. 요거 만드실 때 백업 서비스 자격증명 이름 만드시고 어떤 리소스 그룹에 배치하실 건지 선택하시고요. 어떤 위치에 백업 데이터를 갖다 놓을 건지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하시고 나서 리커버리 서비스 자격증명을 만드시면 백업 서비스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백업 서비스에서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더큰 디스크 지원하고 백업 속도 향상 쓰시겠다라고 체크하시게 되면 기존 백업 모델에서 새로운 기능들이 지원되는 백업 스택으로 백업이 업그레이드가 되실 거고요. 여기까지 작업이 끝나셨으면 이제 백업 받으시겠다고 해서 메뉴에서 백업 추가 버튼 클릭을 하시고 워크로드 어떤 항목들을 백업 받겠다라고 선택하시고 인프라 준비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에이전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하고요.
사용하실 수 있는 자격증명보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호하고자 하는 서버에서 에이전트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필요하신 리커버리 키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게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리커버리 에이전트 설치 파일을 실행하시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생긴 설치 화면이 뜨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음 버튼 클릭하시게 되면 백업 에이전트 설치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백업 에이전트 설치가 끝나게 되면 이제 이 서버 자체를 Azure 백업 서비스에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Proceed to Registration 버튼 클릭하시게 되면 다운로드 받았던 자격증명 키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창이 뜰 거고요.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자격증명 키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서버에 복구키를 만들려고 하는 창이 뜹니다. 여기 보이는 패스프레이즈 키는 여러분의 데이터 복구할 때 필요한 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키를 분실하시면 당연히 복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는 따로 보관을 좀 해놓으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복구에 관련된 패스프레이즈 키를 만드시고 등록을 완료하시게 되면 백업 에이전트 설치가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백업 에이전트 관련된 창이 이렇게 뜰 건데 아마 이 화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윈도우즈 서버에서 여러분이 윈도우즈 서버 기능 중에 윈도우즈 서버 백업 기능을 설치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거하고 거의 유사한 화면을 보시게 될 거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Azure 백업 에이전트가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설치된 Azure 백업 에이전트에서 이제 백업 받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스케줄 백업 클릭을 하시고 어떤 데이터를 백업 받을 건지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시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스테이트를 받을 건지 아니면 특정 폴더를 백업 받을 건지를 선택하셔가지고 백업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 백업을 얼마나 자주 실행하실 건지에 대한 백업 일정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백업받은 데이터가 앞으로 애저에 보존이 될 건데, 얼마 동안 보존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정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지금 매년 특정 날짜에 백업받은 내용을 최대 지금 10년까지 보존하게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게 기본 설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보존 연한 자체는 여러분이 필요하신 법적 기준이라든가 혹은 필요에 따라서 당연히 늘리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업받은 내용을 바로 애저로 전송을 하실 건지 혹은 초기 백업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면 초기 백업 데이터를 별도의 외장 디스크로 백업 받으신 다음에 해당 디스크를 애저로 전송하셔가지고 초기 복구를 수행하신 다음에 진품 백업만 다음 번 받을 건지에 대한 설정하실 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뜨실 거고요. 그런 다음에 백업 설정 완료하시고 끝나시게 되면 백업 설정이 끝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백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바로 백업 나우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선택하셨던 폴더나 시스템 스테이트가 백업이 진행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파일하고 폴더를 백업받을 건지 시스템 스테이트 백업받을 건지 화면이 뜨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백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이제 백업이 이렇게 완료가 되겠죠. 실제 이렇게 받게 되는 백업 데이터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Azure 스토리지 쪽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하시게 될 텐데, 일반적으로 백업은 물론 업무 시간 외에 진행이 될 거이긴 하십니다만, 업무 시간대에 어쨌든 백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업무 시간에 진행되는 백업 같은 경우에 QoS 설정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 백업 콘솔에서 보시면 속성 변경이라고 하는 창이 있을 거고요. 이거 클릭하시게 되면 throttling 설정에서 특정 시간대에는 얼마 정도의 대역폭을 쓰실 거고 특정 시간대에는 또 어떤 대역폭을 쓰겠다라고 하는 설정들도 여기서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업되던 데이터 복구하실 때는 당연히 데이터 복구하겠다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복구한 데이터를 이 서버에 직접 복구하시고자 하는 경우에 디스 서버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이 서버에 문제가 생기셨다고 하시면 다른 서버에서 복구하시겠다고 하시면 다른 서버 선택하셔가지고 복구하실 때 아까 여러분이 만드셨던 패스프레이즈 키를 입력하시게 되면 그 어떤 서버에서도 데이터를 당연히 복구하실 수가 있겠죠. 개별 폴더 파일 복구하겠다라고 선택하시고 가장 최근에 백업받은 날짜를 선택하신 다음에 복구를 진행하시게 되면 마지막에 이렇게 창이 나올 거고요. 이 상태에서 브라우지를 클릭하시게 되면 별도로 탐색기 창이 이렇게 뜰 거고 백업받은 데이터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럼 이 데이터 중에서 백업받고 싶은 데이터를 그냥 카펜페이스트로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로 갖다 놓으실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복구가 끝나셨으면 리스트한 데이터 삭제하겠다라고 해서 언바운드 클릭하셔가지고 디스크 삭제를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보여드릴 데모는 애저에 만드신 가상 머신 자체를 백업 받으실 수 있는 것에 대한 건데
앞서 보여드렸던 에이전트 기반의 백업보다 훨씬 더 쉽게 되어 있는 게 Azure VM 백업입니다. 동일하게 Azure에서 백업 자격증명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백업 버튼을 백업 추가하겠다고 백업을 클릭하시게 되네요. 아까는 여러분이 온프레미스에서 실행되고 있는 가상 머신에 파일 및 폴더를 백업받겠다고 선택하셨고요. 애저의 가상 머신을 백업받고자 하실 때는 작업이 실행되는 위치를 애저로 당연히 선택하시면 될 거고, 백업받을 항목을 가상 머신을 선택하신 다음에 백업을 클릭하시게 되면 백업 정책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에 대한 백업 정책 설정 화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어떤 가상 머신을 백업받을 건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은 백업받고 싶은 가상 머신을 그냥 체크 하신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가상 머신에 Azure 백업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설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바로 백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에이전트 설치가 다 완료되고 나면 Azure 포털상에서 백업 항목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시면 여러분이 선택하신 가상 머신, 백업하기로 했던 가상 머신이 몇 대인지 표시가 될 거고요.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게 되면 가상 머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두시면 당연히 초기 설정하셨던 일정에 따라서 백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바로 백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저기 점점점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지금 백업이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가상 머신에 대한 백업이 지금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받는 이 백업에 대해서 데이터를 언제까지 보존할 거냐에 대한 보존 연화를 설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백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백업이 다 완료가 되고 나면 백업 받은 항목 내용을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백업이 잘 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거고, 백업을 받은 서버를 클릭하시게 되면 메뉴에서 VM 자체를 그대로 복구할 것이냐 아니면 파일 레벨로 복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존 Azure 백업 같은 경우는 파일 복구 기능이 지원되지 않았었다가 비교적 최근에 파일 복구 기능이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기존에는 Azure 백업 Azure VM을 백업받은 경우에 VM을 그대로 통째로 복구하는 것밖에 지원되지 않았었는데, 많은 고객분들이 백업받은 Azure VM에서 특정 데이터만 개별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추가된 기능이 지금 보시는 파일 복구 기능이고요. 파일 복구 기능을 클릭하시게 되면 파일 복구를 할수 있는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으시고, 요거를 다운로드 복구하실 가상 머신에서 실행 파일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여기 밑에 있는 스크립트 실행을 위한 암호까지 같이 복사를 하신 다음에 실제 가상 머신에서 여기 앞서 다운로드 받았던 이 파일을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파워쉘이 작동됩니다. 그래서 Azure VM 백업의 파일 리커버리라고 하는 파워쉘이 작동되고요. 암호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아까 앞서 복사했던 스크립트 실행을 위한 암호를 그대로 입력하시게 되면 이렇게 파워쉘이 실행되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스카시 이니시에이터가 작동해서 Azure VM 자체가 여러분이 복구하려고 하는 서버에 개별 디스크로 탑재가 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탐색기를 여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겠죠. 그래서 필요한 파일들만 따로 집어서 복구를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기능도 지금 현재 Azure 백업에서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복구가 다 완료됐으면 디스크 탑재를 분리하셔가지고 백업을 완료하시면 되겠죠. 네. 이게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가장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 자체를 기존 온프리미스 환경에 어떤 변화를 주거나 여러분이 하시는 업무에서 추가로 뭐더 많이 공부를 하시거나 이런 것 필요 없이 가장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하나가 바로 Azure 백업 서비스다라고 해서 데모를 보여드린 거고요. 또 하나, 그럼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게 클라우드 상에 전혀 모르는 서비스를 새로 구성하시는 것보다 이미 여러분이 회사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하이퍼-V 기반의 가상 머신 혹은 VMware 기반의 가상 머신을 애저로 그대로 올려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미 여러분이 온프리미스의 하이퍼-V나 VMware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상 머신을 애저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어떻게 실행할 수 있냐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은 Azure 마이그레이션에서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 실제 목적 자체는 Azure에서 재해복구를 하기 위한 모델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 내용 자체를 마이그레이션으로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Azure Site Recovery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원본 Hyper-V 서버에서 Azure 쪽으로 VM을 그대로 복제를 해서 온프리미스에 운영하고 있던 가상 머신을 Azure로 그대로 복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서비스가 Azure Site Recovery 서비스다라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VMware 기반의 가상 머신도 Site Recovery 서비스를 통해서 애저로 그대로 이동하실 수 있는 것들도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데모는 사이트 리커버리라고 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셔가지고 애저로 여러분 온프레미스에 있는 가상 머신 이동하시는 거에 대한 데모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 전에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데모는 이미 여러분이 하이퍼V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혹은 VMware를 사용하고 계신 경우에 해당 가상 머신의 VHD 파일을 그대로 애저로 어떻게 업로드해서 쓸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VMware 플랫폼이라고 하시면 VMDK 파일의 가상 하드디스크를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하셔가지고 VHD로 컨버전 할수 있는 걸 아마 아실 것 같고요. VMware 기반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이라고 하시면 VMware 기반의 VHD 파일을 가상 하드디스크 파일을 Hyper-V 기반인 VHD 기반으로 컨버트 하신 다음에 해당 파일을 가지고 그대로 애저로 업로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이퍼V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상 머신 파일을 애저로 이동하실 때 많이 혼돈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사전 작업을 많이 하지 않으셨던 거였거든요. 당연히 온프레미스 하이퍼V는 그냥 여러분이 직접 운영하시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방화벽을 연다거나 별도로 어떤 서비스가 반드시 실행돼야 된다거나 혹은 어떤 에이전트를 설치해야 된다거나 하는 사전 조건들이 없으시겠죠. 근데 하지만 온프레미스에 운영되고 있는 가상 머신을 애저로 업로드를 하신다고 하면 해당 가상 머신이 애저 상에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실 겁니다. 그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데모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윈도우즈 가상 머신인 것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보여준 데모에 따라서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큰 문제 없이 온프레미스에 있는 윈도우즈 기반의 가상 머신을 애저로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1세대 가상 머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저 가상 머신은 아직 2세대 가상 머신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하이퍼V에서 실행되고 있는 가상 머신이 2세대 가상 머신이라고 하신다면 일단 지금 보여드리는 데모를 통해서는 가상 머신을 애저로 이동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세대 가상 머신인 경우는 다음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애저 사이트 리커버리라고 하는 별도의 서비스를 사용하셔서 이동하실 수 있을 거고요. 실행하고 있는 가상 머신이 1세대 가상 머신이라고 하시면, 그리고 가상 머신의 하드디스크 파일이 VHDX가 아니라 VHD 포맷이라고 하시면 지금 보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대로 이동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가상 머신, 애저로 이동하려고 하는 가상 머신에 들어가신 다음에 가상 머신에 혹시라도 모를 연구 라우팅 경로가 있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우터 프린트 명령으로 그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해당 연구 라우팅 경로를 일단 제거를 하셔야겠죠. 애저에 만들어진 가상 머신이 특정 정도로 연구 라우팅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네트워킹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하실 게 뭐냐 하면 HTTP 프록시를 다시 한번 재설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파트 커맨드를 사용하셔가지고 온프리미스에 있는 가상 머신이 애저로 이동됐을 때 온프리미스는 하드디스크가 갖고 있는 드라이브 레터명을 그대로 애저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 그리고 추가되는 디스크가 있을 때 자동으로 디스크를 온라인 시킬 수 있는 기능을 사전에 활성화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타임존 설정하고 시간 서비스를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게끔 하는 커맨드를 실행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원 설정도 따로 한번 하셔야 될 거고. 애저에서 돌아가는 가상 머신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목록들을 지금 보시는 파워쉘을 통해서 자동으로 다 실행을 시키시면 되겠고요. 애저에 실행되는 윈도우즈 가상 머신 같은 경우에 원격 데스크탑 서비스 통해서 연결을 하실 거기 때문에 필요한 RDP 서비스들, 어떤 포트 열어야 되는 것들이지에 대한 것들, 킵스 얼라이브 설정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다 보시는 것처럼 파워쉘로 다 여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윈도우즈 가상 머신에 포함되어 있는 윈도우즈 방화벽 기능 중에 어떤 기능들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방화벽 설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파워쉘 리모팅 기능들, 그리고 RDP 연결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을 방화벽에서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애저로 이 가상 머신을 옮길 거기 때문에 애저 VM 에이전트를 개별적으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동할 가상 머신에 사전에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온프레미스에 있는 가상 머신을 애저로 옮길 수 있는 준비가 끝나신 거고요. 하나 더 있네요. 혹시 그 페이징 파일을, 기본적으로 애저는 페이징 파일을 애저의 템프 디스크인 D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가상 머신 자체가 D드라이브 있다고 하시면 애저랑 동일하게 D드라이브를 템프 디스크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설정을 해주시는 게 당연히 더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애저로 옮기셔야 될 거기 때문에 애저의 가상 머신에 하드디스크 파일 저장할 스토리지 계정 하나 미리 만들어 주시고요. 저장소 계정 만드실 때는 필요에 따라 가지고 프리미엄으로 만드실 건지 어떤 복제 모드를 만드실 건지는 다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파워쉘 다시 여셔서 애저 계정에 로그인하시고 여러분이 앞서 만드셨던 저장소 계정에 필요한 컨테이너 같은 것들 구성하시고 실제 여러분이 아까 만들었던 가상 머신의 VHD 파일을 애저로 보시는 것처럼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만들어진 업로드된 가상 하드디스크 파일 가지고 새 OS 디스크를 애저에서 만드시고 그리고 서브넷을 하고 가상 네트워크를 만드신 다음에 필요하신 보안 규칙하고 RDP 규칙 만드시고 필요한 퍼블릭 IP, 네트워크 카드까지 만드시면 애저 포털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딱 올라오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온프리미스 가상 머신을 애저로 옮길 준비가 다 되신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워쉘에서 가상 머신 이름 그리고 사용하실 가상 머신의 크기를 설정하시고 VM에 네트워크 카드 추가하시고 OS 디스크 추가하시고 VM을 생성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온프리미스 가상 머신이 그대로 애저로 이렇게 옮겨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되는 게그 최대 가상 머신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이 방법을 가지고 사용하시기 좀 어려우실 거고 보셨지만 사전에 해야 될 작업들이 굉장히 좀 많죠. 이런 작업도 수동으로 하기 힘드시다면 말씀드렸던 사이트 리커버리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온프레미스에서 운영 중인 가상 머신을 애저로 그대로 이동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업 서비스하고 마찬가지로 사이트 리커버리 서비스를 만드실 때는 애저 포털에서 보시는 것처럼 백업 앤 사이트 리커버리 서비스를 만드시면 될 거고요. 자격증명을 똑같이 만드시면 되겠고 어떤 위치로 만드실 건지 위치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백업 말고 이제 사이트 리커버리 서비스를 쓰실 거기 때문에 인프라 준비 버튼 클릭하셔서 어디에 있는 가상 머신을 애저로 옮길 건지에 대한 것들 선택하시게 되십니다. 당연히 그러면 온프레미스에 있는 가상 머신을 애저로 복제하겠다라고 선택하시고 온프레미스 가상 컴퓨터 하이퍼V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하이퍼V 사용이라고 선택하시고 시스템 센터에 보철 머신 매니저가 없다면 아니오 선택하시면 되겠고 있다면 예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혹시 가상화 플랫폼이 VMware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하이퍼V 사용이 아니라 VMware 사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배포 기한 계획이 됐냐라 해서 계획이 다 됐다라고 그냥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프로덕션 환경이라고 하시면 저 링크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게 되면 온프리미스 가상 머신을 애저로 복제하시거나 이동하시기 전에 필요하신 계획 점검 같은 거할수 있는 내용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 당연히 미리 해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배포 계획이 완료됐다면 완료됐다고 선택하시면 되겠고 그럼 원본 준비 화면에서 하이퍼V 사이트를 임시로 하나를 만드시고요. 그럼 하이퍼V 서버를 추가하겠다고 클릭하신 다음에 서버 추가 블레이드에서 하이퍼V에 설치할 사이트 리커버리 에이전트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고 필요한 자격증명 키를 하이퍼V 서버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하이퍼V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사이트 리커버리 서비스를 실행하시게 되면 그냥 다음 또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격증명 파일 입력하시고 설치를 진행하시게 되면 설치가 다 완료되고 나면 애저 포털 쪽에 가서 보시면 추가된 하이퍼V 서버가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하이퍼V를 사이트 리커버리를 통해서 애저로 이동할 때 필요한 저장소 계정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저장소 계정 만들었으면 가상 머신을 배포할 가상 네트워크도 당연히 만드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준비가 끝나시면 사이트 리커버리 쪽에서 이제 애저 쪽으로 온프레미스에 있는 가상 머신을 복제하거나 이동할 준비가 다 완료되었다라고 쓸 겁니다. 그 상태에서 복제 정책들도 하나 추가로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복제는 얼마 간격마다 애저 쪽으로 복제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다 끝나셨으면 이제 응용 프로그램 복제 버튼을 클릭하셔서 온프레미스에 있는 서버를 애저로 어떻게 복제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어떤 가상 머신을 애저로 복제하겠냐고 하는 요청에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온프레미스에 있는
가상 머신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창이 이렇게 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데모에선 3대의 가상 머신 레저로 복제하겠다라고 선택한 거고요. 체크하시고 다음 가시고 이 원본 가상 머신들의 운영체제는 뭐고 운영체제 디스크는 어떤 거고 데이터 디스크 중에서 애저 쪽으로 암용될 디스크는 어떤 건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정을 하시고 복제 설정을 완료하시게 되면 온프레미스에 있는 가상 머신 데이터가 애저로 복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복제할 때 사용하는 네트워크 트래픽은 애저 백업과 마찬가지로 스로틀링 설정을 따로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온프레미스 가상 머신 애저로 이동하려고 하신다고 하시면 REST 편집기에서 이 키를 별도로 추가해 주시게 되면 가상 머신 복제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복제가 시작되게 되면 파이프V 매니저에서 여러분이 선택하신 가상 머신이 애저 쪽으로 복제되고 있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제가 다 완료되고 나면 애저 포털 페이지에서 사이트 리커버리 항목에 가시면 몇 대의 가상 컴퓨터가 애저로 지금 복제가 다 완료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보이실 거고요. 이 상태에서 복제가 다 완료된 것을 파이퍼V 콘솔에서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복제가 다 완료된 가상 컴퓨터를 이제 더 이상 온프레미스에서 운영하지 않고 애저 쪽에서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애저 포털에서 가상 컴퓨터 이렇게 설정을 좀더 추가를 하신 다음에 테스트 장애 조치라고 하는 걸 클릭하시게 되면 복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온프레미스에 있는 가상 머신을 애저의 사이트 리커버리 서비스를 통해서 그대로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애저 포털에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온프레미스에서 만들어졌던 가상 머신하고 동일한 가상 머신을 가상 머신 애저 포털에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잘 되는 게 테스트가 완료되셨다면 테스트 장애 조치는 완료하시고 실제 이제 그러면 온프레미스 가상 머신을 애저로 옮기겠다라고 해서 계획된 장애 조치를 진행하시게 되면 온프레미스에 있는 가상 머신을 그대로 애저로 이렇게 운영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쳐야 될것 같은데요. 갑자기 데모만 보여드리고 마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했던 건 뭐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가 여러분이 온프레미스에서 운영하고 있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백업 서비스라던가 하는 걸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조금 더 쉽고 편하게 한번 활용해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특히 여러분이 온프레미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상 머신이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애저로 가상 머신을 이동한 다음에 애저 쪽에서 서비스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여기까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이고요. 한 시간 동안 긴 내용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